Good morning, Bitcoin. 네, 4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느덧 1월부터 4월까지 벌써 올해도 4개월이나 흘렀네요. 자, 남은 5월과 6월 상반기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황과 뉴스들 짚어보겠습니다. 코인360 페이지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붉은기 뛰면서 하루 시작을 하는데요. 비트코인은 자, 상승과 하락 사이에서 갈피를 크게 잡지 못하고 코인360 기준으로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됩니다. 이더리움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 1% 미만의 하락세 기록하고 있죠. 오늘 대부분의 코인들 자, 붉은기 뛰고 있지만요. HDAG, 또 네오 같은 경우 오르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으로 넘어가서 자세한 수치들 살펴보시면요. 일단 시장 가치는 시장이 좀 주춤한 상태를 보이면서 1682억 달러까지 내려섰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 최근 굉장히 높은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점유율 현재 55%까지 올랐습니다. 10위까지 암호화폐들 오르는 종목들 단 한 종목 없고요. 오늘 아이오타 15위에 위치해 있는 아이오타가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네오 등이 함께 올라주고 있지만요. 오늘 대부분의 코인들 하락세 속에서 거래됩니다. 국내 시세로 넘어가 볼게요. 국내 시세도 비슷해요. 이더리움 클래식 정도만 오르고 있고요. 롬이 19%, 다빈치 10% 넘게 급등하고 있지만요. 빗썸의 대부분의 코인들 하락세 속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1.6% 내리면서 602만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업비트에서는 2% 넘게 내리면서 601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아이오타 역시 업비트에서도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업비트에서는 에이다 입출금 일시 중단 소식이 공지로 나왔네요. 일단 월렛 업그레이드로 입출금 지원 일시 중단된다는 것도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장 뉴스들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비트코이니스트의 기사를 통해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 볼게요. 일단 전반적인 시장 상황,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관련된 회담 다시 한번 재개가 됐고요. 그리고 스페인에서 선거가 있었는데 자, 사회당에서 놀랍게도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시작은 차분함 이어가고 있고요.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입니다. 자, 애플과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팡이라고 불리는 이 대형 IT 그룹들 어닝 시즌 이어지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들의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다 라고 짚었고요. 자, 미국 성장률이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이 2.2%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3.2%까지 성장세를 보이면서 미국 경제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줬고요. 자, 이렇게 견조한 미국 경제의 상승세 속에서 암호화폐의 겨울도 끝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 가격 폭락에 대해서 입을 열었는데요. 아마존의 주가가 폭락했을 때 제프 베조스는 물론 당황하긴 했지만 주식 가격이라는 것이 결국 회사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자금 조달의 목적도 있는데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릴 만큼 그렇게 취약하진 않았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자본들을 이미 손에 가지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오늘 아이오타 지금 가격 분석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잠시 뒤에 살펴보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 아까 확인하셨다시피 55% 넘기고 있죠. 이런 점유율이 급증하는 것이 암호화폐 디커플링의 시작이고 이것이
새로운 강세장에 전조일 수 있다라는 분석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유율이 올라간 게 사실 얼마 아직 되지 않았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니 링햄, 그리고 유튜버 토니 베이스, 이런 사람들은, 디커플링이 필요하다. 비트코인의 불론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다른 자산들도 역시 상승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상승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가? 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따라 오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 비트코인이 먼저 한번 상승세 속에서 돋보인다는 이야기겠고요. 알트코인들이 이 흐름을 정확하게 따라오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탐리 같은 경우 잠시 후에도 뭐 뉴스를 살펴볼 텐데요. 탐리는 어떤 의견을 냈냐면요.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해서 비트코인 랠리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다른 알트코인들을 보기 시작한다면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쉽게 투자를 하면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투자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는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격 확인해 보시면 5,165선, 5,000선을 조금 간신히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스BTC의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5,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짧게 바로 분석을 살펴보시면 현재 뭐 목표가는 어제도 전해드렸다시피 6,000달러고요. 그리고 4,500달러 선을 일단 지지선으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일단 5,000선 아래로 떨어져서 4,500선까지도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일 다시 여기서 반등을 해준다면 5,800선 그리고 6,000선을 목표가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일단은 5,100선을 일단 지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만약 5,100선 아래로 떨어진다면 그리고 거래량이 좀 더 나와준다면 4,500선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도 나와 있는 상태네요. 자, 가격 좀 유심하게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로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내비치는 전문가들 많은데 대표적으로 펀드스트렛의 톰 리죠. 자, 여러분들 톰 리의 의견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2020년까지 여러 것들을 고려했을 때 블록체인 기술이나 기술 지표나 거래량을 봤을 때 비트코인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전망 또다시 내놨습니다. 텀리가 보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 바이낸스의 크레딧카드, 네, 크레딧카드를 이용한 암호화폐 구매 소식 있고요. 그리고 채굴 회사들, 비트메인 같은 경우가 IPO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 네,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오타를 오늘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오늘 아이오타 이 약세 장세 속에서도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제규어 랜드로버와의 파트너십 때문인데요. 자동차 회사잖아요. 이 자동차 회사와의 협업 때문에 가격 상승이 오늘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오타 사실 최근까지 가격 흐름이 그다지 좋지만은 않았다라는 분석인데 아이오타 가격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이오타의 가격 분석을 좀 살펴보시면요. 자, 아이오타의 차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이오타 사실 작년 5월 이후 계속해서 그래프는 약세 쪽으로 향하는 곡선을 그려
온 상태고요. 3개월만 살펴보셔도 4월에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내려앉았고 다시 한번 지금 반등을 노리는 상황이거든요. 자, 2018년에 하이로, 네, 그 2018년에 저점으로부터 78.6% 피보나치 레벨에 있는 현재 상태에서 아요타가 만일 지금 가격이 30센트 정도잖아요. 이 30센트 정도의 가격에서 40센트까지 도달을 해준다면 그 후로 조금 더 55센트까지 상승세를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 나와 있으니까요. 일단 40센트를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40센트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계 소식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라쿠텐 탭이 중국의 블록체인 회사에 적용이 되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약 600억 달러 규모의 어센틱하면 진짜인 것 같은 모조잖아요. 이 모조품 시장에 적용이 된다라는 기사 나와 있네요. 테크락이라는 회사인데 자, 이 앱을 사용하면은 블록체인 앱을 사용하면 다른 것은 가짜여도 되지만 먹을 것만큼 가짜이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이 가짜 먹을 것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검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장은 사실 해마다 상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네, 라쿠텐 탭이 중국 블록체인 시장에 어떻게 적용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테크락이라는 이 회사의 파트너십, 라쿠텐과의 파트너십은 굉장히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그런 분석이네요. 자, 노브그라츠의 갤럭시 디지털 크립토 펀드가 2018년 한 해 동안 2억 7,27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주요 손해가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이 회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오스, 모네로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왁스와 블록 V 토큰도 보유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 말까지는요. 자, 하지만 그 이후 사라졌고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팔면서 손실을 받고 또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이 가장 큰 손실의 원인이었고 왁스 토큰 때문에도 손실을 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 V 같은 알트코인들 투자에서도 손실을 봤고요. 이오스에서도 약 500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주요 손실을 본 업계를 좀 살펴보시면 마이닝이나 ICO 등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요. 무디스 소식인데요. 무디스 쪽에서 무디스는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잖아요. 무디스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집중화의 리스크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블록체인은 탈중앙화인데 컨센트레이티드 리스크라고 하면 조금 의아한데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적용에 있어서 좀 리스크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CCN은 달러보다 더 집중화 위험이 있는 것도 없다. 은행들은 바뀌기를 꺼려하고 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디스가 이런 지적을 한 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가에는 굉장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기존의 금융기관이나 기존의 어떤 기득권들이 얼마나 현 상태가 바뀌는 걸 싫어하는지를 드러내줄 수 있다 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네요. HTC가 두 번째 블록체인 스마트폰을 올해 네, 하반기 중에 2분기 중에 네,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두 번째 폰은 얼마나 또 시장에서 선방을 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현재 삼성의 갤럭시 S10이 발표가 된 상태잖아요.
HTC의 새로운 폰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브스 리포트에 따르면요, 2018년 3월에 발간된 리포트이긴 하지만 HTC가 대만의 스마트폰 제조업자인데 2018년 최저 매출을 이미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 스마트폰이 출시가 돼서 좀 선방을 해준다면 회사의 매출에도 아마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 5월 선물 CME 거래소에서 0.15% 올랐고요. 옵션 거래소에서 0.49% 올랐습니다. 자, 시장 오늘 하락세로 시작을 합니다. 하락세로 시작하는 시장의 주요 뉴스들 짚어봤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5월이겠네요. 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어느덧 저희 구독자분들이 6,000분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도 많이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